안녕하세요.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 저는 2009년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봤던 나우루가 떠오르는데요. 그때 그 감격을 떠올리며 인공위성 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2009년 8월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. 나루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명칭 공모에서 선정된 것으로 한국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우주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2005년 9월경 발사할 예정이었으니 몇 차례 연기된 뒤 2009년 8월 19일 첫 발사를 시도하였는데 발사 7분 56초를 남기고 결함으로 중지되었고 2009년 8월 25일 다시 시도하여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어요. 그 뒤 여러 차례 발사 시도를 하여 2013년 1월 30일에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요. 다음날 새벽 한국과학기술원과 교신에 성공하였고 함대한 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했음을 확인되었습니다. 이전 우리나라는 1990년 중반까지 인공위성을 잘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. 발사체 기술을 갖추고 우주기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험할 계획을 세운 건 1990년대 후반일인데요. 그 후에는 러시아와 손잡고 100kg 정도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이 바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발사될 KSLV-1 나로입니다. 지금 이분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 예정인데요.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달 탐사선을 만들어 우리 손으로 올려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. 세계여행을 가듯 우주여행을 하는 그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. 지금의 기술로 사람이 무언가를 갈 수 있는 곳은 달뿐입니다.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탐사선도 태양계 행성을 둘러보는 단계인데요. 진짜 우주 개발, 우주 탐사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게 우주 관광을 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런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 과정 자체로 많은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둘째, 우주 탐사 기술이 그 나라의 국력과 과학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작은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과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하지만 첨단 기계기술은 물론 기초과학까지 탄탄하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직접 인공위성을 쏘아보진 않았지만 한국항공연구원과 함께 우주 인공위성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캔 위성을 만들어보고 쏘아보았는데요. 이날 함께한 친구들이 미래의 우주 탐사의 주역이 되어 우주 여행을 함께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볼게요.